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밭대학교 홍보대사 권하람, 김효주입니다. 저희 한밭대학교는 대전에 위치한 지역 중심 국립대학으로 1927년 개교 이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산학협력 특성화 명문 대학입니다. 정직, 책임, 배려의 핵심 가치 아래 기본을 바로 세워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대학인 우리 한밭대학교를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HBNU라는 큰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한밭대학교 정문. 한밭대학교는 대전에 위치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각 분야에서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명문대학이다. 정문을 지나 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입학관리본부, 기획처 등 학교의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공간이 보인다. 그 뒤편으로는 문화예술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학교 행사나 세미나는 물론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이곳은 한밭대학교가 자랑하는 도서관이다. 학문의 요람인 한밭대학교의 도서관은 지하 1층과 지상 6층 규모의 최첨단 전자도서관으로 50만 권의 장서와 1,500석의 열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술 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부에는 서가를 비롯한 스마트 라운지, 스터디 라운지, 한밭시네마 등 다양한 교육과 문화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학생의 관에는 은행, 보건소, 문구점 등의 복지시설이 있으며 깔끔하고 쾌적한 학생 식당도 만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실과 진로 및 취업에 관련된 도움을 주는 취업상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영회계학과, 경제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경상학관과 대학이 산학협력을 총괄하는 산학연협동관을 지나면 한밭대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돕는 체육관이 보인다. 내부에는 다양한 헬스시설을 보유한 피트니스 센터와 배드민턴, 농구 등 각종 실내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이 위치한다. 그 옆으로는 인조 잔디 구장도 볼 수 있다. 체육관 맞은편으로는 디자인관이 있다. 디자인 갤러리 목련에는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된다. 한밭대의 학생 생활관은 총 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6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북문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실험실습 및 수업 지원, 국제공인시험기관 등을 운영하는 공동실험실습관이 있다. 이곳은 실험과 실습을 위한 전용 건물로 한밭대학교의 공학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기본시설이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가르치는 산학 일체 교육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실무형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된 대학,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그 꿈을 무한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학, 국립 한밭대학교이다. 오늘 저희와 함께 둘러본 한밭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미래를 향한 도전 90년, 세계를 향한 꿈 100년, 산학 일체 교육의 세계 인류 대학으로 성장하는 대학, 국립 한밭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안녕.